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의 패턴별 연습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간단한 지판에서 어떻게 메이저 스케일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보셨는데, 오늘은 그 패턴별로 우리가 보통 이제 스케일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여기서 5등분으로 나눠서 5등분으로 나눠서 연습하기도 하고요. 7등분으로 나눠서 연습하기도 하는데, 그 뭐 패턴을 몇 개로 나누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판의 음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보분들에게는 접근할 때 굉장히 이제 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별로 익혀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C 스케일을 이렇게 5개로 나눠 보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5개로 나눠가지고 패턴을 익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패턴 하나씩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는 저번에 이제 배우신 것처럼 3, 4, 7, 8이 반음이다. 그럼 보면은 도레, 미파, 솔라, 시도에서 미파하고 시도가 반음이다. 그렇게 되고, 또 숫자로 이야기하면 1, 2, 3, 4, 5, 6, 7, 8 중에서 어떻게 되죠? 3, 4하고 7, 8이 반음이다. 그러면은 스케일을 익히실 때 그 숫자로 익히시면 좋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외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1, 2, 3, 4, 5, 6, 7, 8 또 8이 1이 되겠죠. 1, 2, 3, 4, 5, 6, 7, 1 또 2, 3, 4, 5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패턴 1이라고 하죠. 오픈 포지션. 우리가 통기타 칠 때도 여기서 멜로디 많이 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는 스케일 포지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많이 아시겠지만 C, D, E, F, G, A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습 방법에 대해서는 초보분들은 항상 그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트로놈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메트로놈인데요. 실제적으로 뭐 요것도 좋고요. 요새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메트로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맞추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편한 속도로 일단은, 만약에 제가 뭐 이 정도 70, 뭐 2네요. 72 정도 해가지고 메트로놈 틀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1, 2. 항상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박당 발을 맞춰보는 거죠. 1, 2, 3, 4. 발을 이렇게 하나, 제가 발을 굴리고 있어요. 둘, 셋, 넷,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 4분음표로 생각하면 우리가 4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4비트로 치는 거고, 요거 하나당 두 개씩 치게 되면 우리가 8분음표로 생각해서 8비트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항상 메트로놈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지션 1을 연습하는 방법은, 자, 루트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솔, G까지죠. 그래서 1, 2, 3, 4, 5, 6, 7, 1, 2, 3, 4, 5 거꾸로 5, 4, 3, 2, 1, 7, 6 4, 3, 2, 1, 7, 6 5, 4, 3, 3, 4, 5, 6, 7, 1 이런 식으로 패턴의 첫 번째 패턴을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케일 연습하실 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케일을 익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익힌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쳤을 때 여기서 어떤 음을 잡아봐라. 그래서 F를 잡아봐라. G를 잡아봐라. A를 잡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F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개가 있겠고, G 같은 경우도 G, 그 다음 G, 여기도 G. 아시겠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음을 바로바로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 초보분들 이렇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익히시고요. 치실 때도 단순히 이게, 음의 나열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치실 때도 이게, 1, 2, 3, 4, 5, 6, 7, 1. 또 알파벳으로 뭐가 되죠? C, D, E, F, G, A, B, C. 이렇게 알파벳과 도수로 인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죠. 뭐, 처음에 도레미파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것도 뭐 틀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천하건데, 도수, 숫자로 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코드에 나와 있는 뭐, C7이라든가 C5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바로 이 도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그 모두를 배운다거나 다양한 그 마이너 스케일을 배운다거나 이랬을 때도 내가 배웠던 1, 2, 3, 4, 5, 6, 7, 8 중에서 어떤 한 음을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스케일들을 빨리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로 배우는 방법은 굉장히 좋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연습 방법 중에서 제가 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60가지의 뭐, 어떤 스케일 연습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타도 사실 그러한 다양한 연습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좋겠지만, 네, 그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스케일 패턴을 익히는 방법은 음악을 많이 연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치시면서 여기 안에 있는 곡들을 많이 치시면서 자연스럽게 지판이 익혀지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퀀싱이란 방법입니다. 첫 번째인데 스케일을 순차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 음계 중에서 4개씩 차근차근 올라가 보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했죠? 1, 2, 3, 4. 1부터 시작해서 4음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음부터 2, 3, 4. 그 다음 3부터 3, 4. 4부터 5부터 6부터 7부터 그렇죠. 1부터 2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바로 스케일의 첫 음부터 시작해서 네 음씩 쳐 나가는 건데 그첫 음이 바로 1도부터 해서 1, 2, 3, 4. 그 다음에 2도부터 해서 2, 3, 4, 5. 그 다음에 3도부터 해서 3, 4, 5, 6. 그 다음에 4부터 해서 4, 5, 6, 7. 이런 식으로 음을 4음씩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도 됐고요. 5, 4, 3, 2, 4, 3.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또 하행으로 네 음씩 한 음씩 밀려가면서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좋은 시퀀싱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지판의 음들을 좀 익혀나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에 맞춰서 천천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한음 건너서 뛰어서 올라가는 방법인데 무슨 소리냐? 이래서 시작이 1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음이 2를 건너뛰면 3이 되겠죠. 그래서 1, 3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시작해서 2에서 하나 건너뛰면 3을 빼고 4가 되겠죠. 그래서 2, 4, 그 다음 3부터 시작해서 하나 건너뛰고 5 빼, 3, 4 빼고 그 다음 4, 4에서 5 빼고 6, 이런 식의 시퀀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2, 4. 이제 거꾸로도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스케일을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한 멜로디를 쳐보시면서 지판의 음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패턴 2, 패턴 3, 4, 5도 연습하시고, 그거를 지나서 각 패턴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가 애드립 솔로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곡들을 카피하시면서 리드를 익히시고, 자기가 그거를 많이 습득하시면, 나중에 이제 연주하실 때 많이 써먹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패턴 2는 바로, 아까 패턴 1에서 했던 바로 5번 줄에 3프렛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7, 1, 2, 3, 4. 바로 패턴 2가 되겠습니다. 패턴 2 자리 마찬가지로 천천히 아까와 동일하게 그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1, 2, 3, 4. 쳐봤습니다. 천천히 익히시고요.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시퀀식 방법이라 그랬죠. 1, 2, 3, 4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방법 거꾸로도 가능하고요. 건너뛰는 방법이죠. 거꾸로 이런 두 가지 방법도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 3가 되겠습니다. 패턴 3는 바로 6번 줄에 8프렛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도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 이제 우린 숫자로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하나 삐져나갑니다. 7, 자리에서 이제 많은 그 솔로 라인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식으로 연습을 매트로 맞춰서 해주시고요. 또 뭐 8분음표로도 2배 빨리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방법도 그 두 가지 시퀀싱으로 연습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방법이라든가 하나씩 건너뛰는 방법이죠. 네, 이런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패턴 4가 되겠습니다. 패턴 4는 지금 바로 여덟 번째 프렛에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번째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준비. 원, 투, 쓰리, 포. 8분음표로 두 개씩. 아시겠죠?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건너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시겠죠? 너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방법은 아실 테니까요. 직접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패턴 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패턴이 될 텐데요. 바로 기타 뒷번에서 4번 줄 10번째 프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1, 2, 3, 4. 그래서 여기까지 도레미파 솔라시도 1, 2, 3, 4.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도 두 가지 시퀀싱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가지의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C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네, C 메이저 스케일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음계이기 때문에 기타 지판에서 외워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각 패턴당 두 가지 정도의 시퀀싱을 가지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곡들을 쳐보시는 거죠. C키에 곡들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지판음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뭐 패턴 3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안에서 치다가도 거기서 패턴 2로 이렇게 간다거나 패턴 3에서 패턴 4로 넘어간다거나 패턴 5에서
다른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패턴으로. 그래서 내가 치면서 1도, 2도, 3도, 4도, 5, 6, 7, 1, 7, 6, 5. 아시겠죠? 5, 6, 2, 1, 7, 6, 5, 4, 3, 2, 1. 그래서 어느 지파이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운전을 하실 때, 어디를 가실 때, 뭐, 지금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만, 물론, 머릿속에서 이미 다, 뭐, 여기서 어디를 가자, 뭐, 남산타워를 가자, 했을 때, 이미 머릿속에서, 다 머릿속에서 삭삭삭, 어디로 해서, 어디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서 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많이 운전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스케일의 지판들도 많이 연습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치는 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고 어디로 가더라도 C 스케일의 자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각 패턴당 스케일들을 차근히 꼼꼼히 메트로놈 맞춰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애드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C 스케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